두 번째 퀴즈를 같이 보겠습니다. 이번 퀴즈는 또 재밌는 퀴즈입니다. Sun이라고 하는 단어가 보이죠? Sun은 태양, 해라고 하는 영어 단어예요. 그리고 Fun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Fun은 재밌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Swim이라고 하는 단어가 보이죠? 이것은 이제 수영한다, 헤엄치는 것을 Swim이라고 얘기해요. 자, 이걸 더한다고 되어 있네요. Sun 더하기 Fun이 Swim이 되는데 뭐냐니까 여기 숫자가 있어요. 숫자가 0, 1, 2, 3, 6, 7, 9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알파벳들 있잖아요. 알파벳이 있는데 중복되는 것을 한 번만 적으면 이렇게 6개의 알파벳이 있어요. S, U, N, F 그리고 U는 위에 나왔으니까 빼고 N도 위에 나왔으니까 빼고 S도 위에 나왔으니까 빼고 W, I, M 이렇게 해서 6개의 알파벳으로 구성되어 있죠. 이 알파벳에 그리고 숫자도 6개, 알파벳도 6개 있는데 각각의 숫자를 각각의 알파벳에 서로 매칭하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 얘랑 얘를 연결하고 얘랑 얘를 연결하고 중복되지 않게. 그죠? 중복되지 않게 S에 만약에 제로가 들어갔으면은 그러면은 U, N, F, W, I, M에는 0이 들어가면 안 돼요. 이미 S에 들어갔으니까. 그렇게 숫자를 넣었을 때 예를 들어서 S, U, N에 1, 2, 3을 넣었다. 그러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한번 보죠. 그냥 이대로 들어갔다고 가정을 할까요? 이대로 서로 매칭이 딱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 식을 쓰게 되면 0, 1, 글자가 잘 맞았네요. 글자를 키워보겠습니다. 2, 그죠? 그리고 F는 3, 그리고 UN은 1, 2. 글자가 또 잘 맞았군요. 이렇게 두 개를 그리고 스윙은 어떻게 되죠? 스윙은 S가 0이고 W는 6 그리고 I는 7 M은 9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더하기는 더하기겠죠. 그러면은 0, 1, 2 더하기 3, 1, 2 312죠. 그죠? 한 칸 띄워놓을게요. 0, 1, 2 더하기 3, 1, 2가 0, 6, 7, 9가 되느냐는 거죠. 2와 2를 더해보니까 9가 나오나요? 아니죠. 안 나오죠. 따라서 S, U, N, F, W, I, M에 이런 식으로 0, 1, 2, 3, 6, 7, 9로 할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원하는 목적은 이 숫자들을 어디에 어떤 것을 어디에 넣었을 때 이렇게 각 자리에다가 그 숫자를 넣었을 때 이게 맞는 이 식이 맞는 식이 만들어지겠느냐 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지금 풀어볼 문제랍니다. 자, 우리가 더하기 빼기 다 공부를 했었죠. 유치원 과정에서 더하기 빼기 많이 했었잖아요. 그죠? 그때 공부했던 것을 기초로 해서 한번 여기다 뭘 넣으면은 S에다 뭘 넣고 U에다 뭘 넣고 N에다 뭘 넣었을 때 이게 딱 맞아떨어지게 될 것인지 한번 답을 찾아보세요. 방법은 전과 같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첫 번째 방법 될 때까지 지치지 않고 그 마구잡이로 넣어본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었고 두 번째 방법은 논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논리를 이용해서 논리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 안 되는 것을 제거하고 되는 것만 남기고 난 다음에 되는 것들 중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을 하고 모색하는 거였죠. 자,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